노래 관리는 컬러 쇼핑입니다. 예이! 공통점은 아직까지 좀 추워서 봄을 못 입겠어 할 때도 나는 먼저 봄을 느낄 수 있어서 봄까지 살 수 있겠다. 너무 기분 좋죠? 같이 들면 어때? 더 좋죠? 보는 것도 지겨우시죠? 또 겨울에는 블랙이 좀 시카미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한 달이지 지겨워하면서 1월 말에 거의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까맣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전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블랙 일색인 요 1월, 2월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식물방에서도 제가 찍는 게 뭔가 여러분들도 컬러 좀 보시라고. 너무 시간이다. 살짝 식물들도 좀 보시라고 여기서 오늘은 찍어볼까 해요. 이때는 뭘 살 것도 없고 크루즈 컬렉션이 나오고 리조트 컬렉션이 나오지만 그건 그들만의 리그고 트렌드 보는 식으로만 딱 보고 끝나면 된단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쇼핑을 하냐면 작년 거 오고 하다가 한 70% 80% 되는 세일 쇼핑템에서 봄 느낌, 여름 느낌을 미리 확 사놓으시면 봄옷 나왔을 때 눈 돌아가서 아무거나 쇼핑하게 안 되고 봄옷도 세일할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는 쇼핑입니다. 그래서 제가 70% 80% 봄 내용 나는 작년 것들을 사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아, 물론 올해 것도 있습니다. 섞어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오늘 트렌드도 볼 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관리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입고 있는 거 얘는 SS 신상이기는 해요. 스포티 리치라고 제가 워낙에 후디도 제가 파란색 사서 너무 잘 입었고 겨울에 약간 스포츠 추리닝떼기 종류가 나오는 곳인데 여기서 나온 얘는 테니스 옷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뉴욕에 소호 걸어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매장에 가서 들어갔다가 바로 이 색깔에 완전 반해서 그린도 아니고 연두도 아니고 형광도 아닌 이 어느쯤 중간이 너무 기분 좋아서 얘는 컬러 보자마자 봄까지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미유미유 룩을 좀 따라해보면 여기다가 타탄 체크나 이런 폴로에 보면 또 약간 그런 셔츠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쫙 삐쭉 나오게 매치해주면 좋은데 저는 워낙에 셔츠랑 니트랑 뭐 여러 겹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린색 목걸이를 했어요. 보통은 제가 골드 파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골드 드글드글 하다가 골드는 사실 저는 1년 내내 질리지 않는데 보니까 색깔 하나 딱 넣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에메랄드 목걸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우리 관리 사무소에서도 워낙 많이 보셔서 목걸로 제가 에메랄드 목걸이 그리고 요것도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목걸이에서 뜯은 봄에 가장 어울리는 유색 보석하면 보석 색깔로는 그린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봄에 어울리는 에메랄드로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기가 3월에 되면은 오죠. 그래서 트렌치코트 뭐 나오고 해도 꽃샘추위 오면 트렌치코트도 추워. 그래서 저도 트렌치코트를 매번 매해 뭔가를 사진 않아요. 춥지도 않고 봄 내용을 낼 수 있는 그런 옷을 선택하는 편인데 이거는 겨울 룩 할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거예요. 카멜 색깔 제가 너무 잘 입는다고 폭삭폭삭한 이걸 가을부터 잘 입었는데 겨울에도 너무 잘 입었거든요. 그때는 원래 제가 깔별로 잘 안 사는 편인데 이게 핑크가 나와서 약간 겨울부터 너무 잘 입겠다 싶어서 후디까지 있으니까 컬러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안에다가 입냐면 추울 때는 목폴라를 입었다면 지금은 이런 쉬어한 이거는 제임스 퍼스 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시미어 니트 탑인데 이런 것들은 쟁여두시면 정말 오래 입죠. 요거를 제가 깔별로 사놨거든요. 요런 거를 하나 딱 입고 얘를 입고 치노 팬츠를 입어주면 또 너무너무 그냥 혼자 봄인 거지. 따뜻한 게 봄 유행하는 걸 뭘 대단하게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컬러 하나만으로도 완전 봄을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얘 따숩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진 추워서 봄옷 못 입겠어 할 때도 나는 먼저 봄을 느낄 수 있어서 얘는 진짜 잘 입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겟했어요. 진짜
청바지 이런 거는 너무 계절이 없잖아요. 이거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자켓 안에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은 좀 사악한 편이에요. 그래도 정말 오래 입어요. 제가 이 얇은 거를 한 10년 넘게 입었던 적이 있어서 이게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또 아 봄 되면 왜 셔츠 입고 올 봄에는 약간 프레피룩 유행하면서 정말 뭐 셔츠류들이 꽤나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새 상품들인 거고 저는 뭘 질렀냐면 색깔 진짜 예쁘죠? 그냥 막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폴로 브랜드를 돈 주고 이렇게 산 게 얼마만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샀는데 남자 거예요. 전 남자 거 S를 샀는데 약간 웨스턴 느낌으로 난 그 여자 거를 굳이 허리를 들어가기 재단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셔츠 중에서 여자 거는 어깨도 작고 허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셔킷처럼 입으셔도 충분히 예쁘고 이렇게 두꺼워요. 골덴 중에서도 너무 얇은 거 아니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얘는 봄 게 아니라 겨울 건가 봐요. 세일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워낙에 큰 거고 남자 거니까 몇만 원은 아니었는데 11만 원? 그 정도로 제가 샀어요. 오 이거는 11만 원 값어치를 훨씬 더 많이 하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연청이랑 입어도 되고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치노 팬츠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셔도 되고 안에 슬리브리스 입고 난 다음에 셔키처럼 그냥 걸치셔도 충분히 예쁘고 그리고 얘도 이 그린 에메랄드 목걸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색깔이야. 자 그리고 또 기분 좋아지는 색깔 한번 볼까요? 타란! 너무 기분 좋죠? 타란! 같이 들면 어때? 더 좋죠? 나 너무 신났나? 얘는 지하 비터브루시에서 매년 나와요. 그냥 이게 시그니처 신발이라서 얘는 잘만 하면 언제나 세일가로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해 나오는 색깔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색깔들이 많이 나와서 스웨이드로 저는 스킨색도 갖고 있었고 연핑크도 가지고 있었는데 일할 때 너무너무 잘 신거든요. 근데 터프하드 색깔이 나와서 이거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말해 뭐해. 이렇게 높은 거 못 신으시는 분들은 8.5cm도 있어요. 8.5cm가 낮은 거야? 더 낮은 것도 있어요. 키도 큰 게 왜 이렇게 높은 걸 신나 몰라, 이럴 때는. 저도 사실은 일할 때 말고는 이제 저도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얘는 제 브랜드인 초이메종에서 제가 디자인한 로퍼예요. 색깔을 봄을 완전 한풀이 하듯이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색깔을 조합을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진짜 처음에 이 컬러 조합하고 난 다음에 가장 기분이 좋아서 정말 많이 신었던 사실 신으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내가 코트를 벗었을 때 그 안감들을 보는 건 나만 보잖아요. 저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얘도 이런 색깔 조합을 해서 제 브랜드는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대단하게 트렌디한 거를 찾는 분들이 아니라면 여름 원피스 웬만하면 비슷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에서 매년 나오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일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산 게 한참 더 있다가 입어야 되는데 그때는 세일을 안 하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발리 브이로그가 나갈 텐데 그때 분명히 제가 짜장창 입을 거란 말이죠. 그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가지고 왔어요. 이때는 제가 여러 번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대답도 드렸던 마토라는 브랜드예요. 그냥 이런 선드레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찍찍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휴가 갔을 때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딱 여기까지는 쪼이고 밥은 많이 먹을 수 있게 딱 커지는 그래서 마토가 딱 늘 언제나 이런 게 길게 나왔다가 끈이 조금 굵게 나왔다가 색깔이 까맣게 나왔다가 뒤를 파서 나왔다가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쟁였다가 휴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게 데님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요렇게 색깔 조합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파란색이랑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청이나
청 데님 재킷이랑 같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슬리브가 큰 것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여성스러운 청 재킷과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조금 크롭한 거랑 입어 주면 되게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얘는 제가 쟁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블랙도 세일하고 있는 걸 봤었고, 직구 할 때는 여러분 어찌됐건 가슴 둘레 얼마, 뭐 허리 둘레 얼마, 이게 옷에 대한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랑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꼭 줄자를 생활해서 저는 정말 줄자 많이 재서 제가 제 옷이랑 다 재서 쇼핑을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얘는 에밀리아 푸치의 원피스인데요. 얘는 제가 촬영 하나 때문에 쟁여놨는데 작년 크루즈였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너무 예쁜데 너무 사악한 거예요. 제가 이걸 평상시 입을지도 않을 거고 촬영할 때만 입을 건데, 그래서 기다리니까 세일을 하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되더라고. 잘 팔렸나봐 이게. 그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는데 끝내 60%에서 엑스트라 20%까지 받아서 아 그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쟁인 거예요. 얘는 되게 빳빳한 면으로 돼 있고요. 에밀리아 푸치는 요런 게 정말 포인트잖아요. 전체 목에다 두르고 등에도 다 두를 수 있게 하얀색 원피스를. 마지막이 제가 얘기했던 질샌더. 얘도 흰색인데 그냥 흰색을 사지 않고 컬러 있는 티를 샀어요. 늘 얘기하지만 흰 티는 새 거가 제일 예뻐요. 아무리 비싼 걸 사놔도 흰 티는 목 늘어나고 목 더러워지고 또 걸어놓으면 누래지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흰 티는 웬만하면 정가 주고 안 사고 또 참고 참다가 세일을 하면 잘 건지는 편인데, 얘도 마지막 파이널 세일의 마지막 수량을 되게 큰 티이긴 합니다. 저는 흰 티를 큰 걸 좋아하니까. 색감 너무 예쁘죠? 이거는 뭐 이렇게 또 치노 팬츠랑 입어도 되고 흰 티야 뭐 언제든 반바지랑 입어도 되고 쭉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세일로 컬러 쇼핑을 해봤어요. 공통점은 블랙 싫어! 지금 블랙 안 할 거야. 정말 온몸에 블랙 하나도 없이 그만 그만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야곱야곱 가져왔습니다. 이쪽 아래쪽. 실제로 봄옷은 트렌드를 조금 더 제가 분석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트렌드만 조금 가미를 해서 봄옷 OOTD도 곧 찍어보도록 할게요. 봄옷도 사실은 조금 기다리면 그때 사면 되니까 기다려보세요. 자, 오늘의 컬러 테라피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신나는 관련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 오늘 일 끝나고 지금 밤인데 너무 예쁜 색깔이 주문한 게 있는데 왔길래 보여드려야지 하고. 위스키 액티브의 운동복을 제가 좋아하긴 해요. 여기는 그냥 제가 공홈에서 직구를 해서 스탠다드로 하면 꽤나 오래 걸리고요. 또 돈을 더 내면 2, 3일 만에 받을 수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세일을 하는 거예요. 할인을 하길래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약간 좀 크다. 입을 때 저는 이제 빡빡한 이런 옷이 너무 싫어져서 아 미디움 입으면 조금 더 입을 때 편하겠다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색깔은 너무 예쁘다. 짜란! 이게 제가 위스키 혹시 주문하실 분들 팁을 드리면 블랙은 원래 여러분들 사이즈로 사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화이트로 가면 어떤 소재든 가죽도 화이트는 염색을 하다 보면 뻣뻣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스몰을 입어도 화이트는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제가 미디움을 샀어요. 이거랑 세트가 아까 그 브라는 제가 앞모습이 예뻐서 샀고 얘가 뒷모습이 예뻐서 산, 우리가 등 운동할 때 입어주면 너무 예쁠. 근데 크다. 확실히 크네. 근데 웬만한 신축성 있는 것들은 저는 참고 잘 입어요. 좀 큰 것들을 좋아해서. 자, 그리고 얘는 색깔은 다르지만 요 원숄더 시리즈를 샀습니다. 이야, 예쁘다.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크로스 코디하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 그린과 핑크의 조합이 됩니다. 아, 예쁘다. 기분 좋아지네. 갈라 갈라 갈라. 다음에 또 추가해서 보여드리려고.